오. 몇 시야, 몇 시야? 공지 올렸는데 미리 켰습니다. 어? 지금 일하시는 대로 미리 켰어요. 뭐래? 방송이 켜졌습니다. 응. 지금 시청자분들이 기다리시는데 어? 시청자분들이 지금 기다리세요. 왜? 진짜. 몇 시야? 10시? 몇 시? 뭐야? 진짜 긴 거야? 누가? 씨발 비번방이네. 왜 기억을 해? 왜 기억을 하지?
엄마. 아, 피곤하다. 뭐, 밥 먹었어? 응? 아니요. 안 먹었어? 네. 먹지 마. 그 너무 근접샷 아니야? 물 좀 다 모아, 물 먹어야겠다. 응? 뭐? 뭘 뭐야? 뭐해? 뭐 타이틀이 왜 있어? 지금 뭐하냐? 아, 씨, 이거 그 멍청하면 저게 뭐 모르니까 그럴 수 있지. 아, 엄마. 지금 먹으면 지금 좋대니까. 아휴, 그 저기 설정이 있다. 설정에. 아, 씨. 잠깐만 있어봐. 너 안 배웠어? 너 저거? 아. 못 배워가지고. 아니 여기 있는데? 죄송합니다. 못 배워. 혹시 두 분들 가 좀. 지금 뽑았을 걸로 와봐. 카메라. 응? 카메라는. 어, 저. 얼굴 나오기 좀 그래? 응. 알았어. 여기 잡고 있을게. 인사를 어떻게 해야 되지 너? 그거 안 껴줘 그렇게. 죄송합니다. 인사를 어떻게 해야 되지? 강아지 좀 강아지 방송할 때 강아지 잠깐 응 잡았어 응 그래 인사해 일로 와서 아니 너 내가 너를 비출게 얼굴 빼고 그래 너무 부담스럽다 근접샷이 근접샷이 너무 부담스럽다고 너무 부담스럽다고 아 좀만 좀만 멀리 가봐 내가 뭐 얼굴 안 찍을게 얼굴 안 찍을게 몇 살이야? 21살 무슨 일 했어? 전에 아직 면접 지금 보는 중입니다 여러분들 알바 고깃집 고깃집? 여기 왜 지원했어? 돈 벌고 싶어. 돈 벌고 싶어. 아 돈은 당연히 벌지 무슨 일이든. 돈 많이 준다 이러네. 응? 얼마 줘야 돼? 너 뭐 할 줄 아는데? 저 밥도 할 수 있고. 밥? 목소리가 왜 이렇게 기어 들어가?
창피해가지고. 아 그럴 수 있지. 알았어. 좀 뒤로 가봐. 네. 그러면 요리도 할 줄 알아? 제육볶음. 알아? 코태형 직원 알아? 본 적 있어? 코트가 누구니까? 모를 수 있지. 남수님밖에 모르는데. 방송 얼마나 봤어? 저 7년 봤습니다. 7년? 오래 봤네. 남수님 바라기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음식 뭐야? 제육볶음. 제육볶음 준비했습니다. 준비했어? 네. 레알? 네. 그리고 또 내가 좋아하는 거 뭐 있어? 뭐라고? 죄송합니다. 엎드려. 이 새끼 엎드려. 아, 존나. 이라. 어이가 없네, 진짜. 죄송합니다. 너 잘라야 되겠다, 안 되겠어. 어? 갈까요? 너 어디서 왔어? 집 어디야? 저 광주. 광주? 가. 씨발. 자, 가기 전에 한 잔에. 살이 좀 많이 쪘는데? 가기 전에. 응. 가기 전에 한 잔 하고 가. 가기 전에. 셀러버터 한 잔. 그게 셀러버터는 한 잔 하면 되지. 맞아요, 될 것 같아요. 그치, 그치. 네. 줘봐. 얼굴 이쁘네. 너 왜 이렇게 이뻐졌냐? 아 진짜? 어. 아 안녕하세요. 존나 이뻐졌는데? 아 맛있나요? 어. 저도 먹어봐도 될까요? 새로 타 먹어, 새로. 아. 다 줄게. 이게 어떻게 따는 하는 거죠? 응? 제가 잘 몰라가지고. 뚜껑 따고. 네. 셀러버터 바디라이너 이렇게 해서 한 잔 하면 돼. 바디라이너 만져. 셀러버터 바디. 바디라이너. 아 바디라. 팬티라이너인 줄 알았어. 바디라이너. 팬티라이너인 줄. 자. 네. 그래서 일어나서 먹으면 좋지. 아. 어. 몇 킬로야? 지금. 45kg? 일주일 뒤에 검사해보자. 일주일 뒤에 우리 또 봐요? 아니 그거는 각자 그거 해서 찍으면 되지. 아, 흔들어야 돼, 흔들어야 돼. 변한다 이제. 이렇게 5번? 살 존나 많이 빠졌어. 5번? 아 진짜? 응, 너 뭘로 뺐냐? 셀러버터 마시니까 살이 쭉쭉 빠지네. 아니 그 아무리 그 광고라도 그 허위가건 안 돼. 아 그렇게 말하라 그래가지고. 난 장난이고. 뭘로 뺐어? 그냥 식단만 먹으면. 응. 한 식단 한 3개월 정도? 3개월? 탄수화물 없이. 그래 이거 난 중간중간에 먹긴 먹었어. 응. 근데 요즘에 다이어트 안 하고 있어서 해야지. 왜? 미안. 왜 화 안 내지? 아 이걸로? 응, 미안. 너무 웃겨가지고. 아 화 안 내지. 아 진짜? 와, 뭐지? 화 안 내지 이걸로. 아니 이게 이거 다이어트가 잘 되지. 아 이거 먹으면? 응. 나도 효과 보려면 이거 먹어야 되나? 셀러부터? 나는 중간중간 먹었어. 어. 레모네이드 같다. 어, 맛있어 이거 진짜. 진짜 맛있네. 그치. 파워에이드 이런 거 파워에이드 대신 먹어도 되지. 와. 그죠 여러분. 관리도 되면서 이렇게 맛있게 먹는 다이어트 하고 싶었는데 난 왜 그렇게 힘들게 끊는지 몰라. 그러니까 이제 알았으니까. 그러니까 이제부터. 내가 추천하는 거지. 셀러버터로 갈아타야겠네. 아 진짜 너무 많이 빠졌는데 일어나 봐. 이거 와보라고? 일어나 봐. 일어나 보라고? 어. 어떻게? 아씨, 구도 안 잡히는데?
몇 킬로 빠졌어? 지금? 응. 아니 근데 몸무게는 별로 안 뺐는데 체지방이랑 근육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확인해봐야 되겠네. 확인해보고 싶은데? 확인해보고 싶다고? 갑자기? 조금 더 여성여성해졌네. 아니 근데 이제 끝 아니야? 응? 아이씨 왜? 아니 오빠 방송해야지. 아이 뭐 끝이야. 어? 줄자? 줄자 가져와봐 직원. 저기 달라면 돼. 아 네. 응 가져와봐. 갑자기요? 응. 직원 이제 아까부터 해임된 거 아니에요? 아니야 해임된 거 아니야. 아 팀장님 제가 아직 잘 몰라서 그러는데 줄자가 어디. 여기 있다네요 사장님. 어. 아 사장님 여기. 사장님 여기. 아 이거 어떡해요? 왜? 또 샀는데 이름이. 아 괜찮아 괜찮아. 아 괜찮아요? 냄새가 이상한데? 괜찮아. 아, 언제 산 거지? 굳었는데? 저기다 놔야 되겠다. 너무 왔다 갔다 했다. 저기 너무 굳었어. 괜찮아? 아, 괜찮아? 응. 괜찮아. 아 이걸 지금 되라고? 응? 이걸 지금 재자고? 재기 싫으면 좀 안 재도 돼. 아 그래 재. 어떻게? 지금 재? 응 허리가 이렇게? 어 존나 말라졌네. 아. 살이 다 찌르는 거야. 이렇게? 아 좀 살짝 올려야지. 올리러? 어. 아 아니 그 살짝 올려야지. 올렸어. 밥 먹었는데? 예, 허리 23.7이네? 아는 거 아니야? 아니야. 오빠, 진짜 존나 말랐지. 오빠 해보자. 나는 꾸준히 먹었어. 나는 지금 허리가 복근 있지. 어. 뭐 먹고 이렇게 뺐지 오빠는? 어? 나는 이제 밥을 좀 많이 먹긴 먹었는데 중간중간 샐러드부터 먹었지. 아 진짜? 아 잘못했습니다 사장님. 어떻게 이렇게 되면 되나요? 응. 어. 아 왜? 29인치 있네. 29? 네. 근데 더 빼면 나는 더 빼면 안 돼. 29? 어, 난 더 빼면 안 돼. 더 빼면 와, 29인치 뭐야? 수발. 멸치 돼서 안 돼, 진짜. 29인데? 뭔가 오랜만에 보니까 되게 목타네, 그치? 목타? 응. 나가자 여기. 어디 가? 응? 집에 가야지. 잘 있어. 간다. 어디 가? 어디 왜? 이뻐왔으니까 좀 더 있다가. 아 근데 오빠 응? 이거 오늘 아 근데 오빠 응? 이거 아 그거? 사장님 이거 화이트데이여가지고 소리 그 좀 줄여줘 거기. 아 그래? 아 여기 있구나. 아니지 이걸 내리면 되지. 아니야. 어, 말해봐. 이거, 어. 이거 사가지고 오라고 해서 사왔어요. 이거 누구 드리려고요? 그거? 이렇게? 아니야, 너 해. 나 하라. 너 주려고. 갑자기요? 갑자기요? 너 해. 갑자기요? 어. 이렇게 안 주고? 너 가져. 왜? 너 보니까 너 주고 싶어졌다. 뭐라고요? 마음이 바뀌었어. 네? 마음이 바뀌었어. 왜요? 갑자기? 아니 가져. 아니 진짜 주고 싶게 생겼어. 이뻐졌어. 왜요? 아 왜 줘요? 아 왜 줘요? 저한테 이거를 어 안 받았어? 화이트데이 때? 남자한테? 안 받았어? 네. 너 가져 진짜. 아 왜요? 응? 이거 좋아하는 사람한테 주는 건데? 아 좋아하는 사람한테 꼭 굳이 주는 날 아니야. 이거 뭐야? 다른 사람 저거 이거 사오라며. 아니야. 너 주려고 산 거야. 근데 내가 직접 사긴 좀 그래서. 아, 갑자기 마음 변하고 이런 건 아니고. 아니야. 아이씨, 진짜. 고마워. 잘 먹을게. 왜 숨어? 아, 그냥 좀. 얼마 만에 받는 건데? 이거? 아니, 그래?
진짜 감동한 거 맞아? 몇 년 만에 봤대. 아니 그게 왜 나한테 주나 지금 그런 생각인데? 왜 나한테 주는 거지? 좋아하는 사람한테 주는 거야? 원래? 아이고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 줘야 돼. 그럼 내놔. 다시 줄게. 아. 자. 왜 이래? 아 미쳤나 봐. 왜 그래 박현우? 갑자기? 아니 얼굴 보니까 어떻게 약간 그 이뻐졌어. 갑자기? 응. 아. 다시 가죠. 나는 뭐 없어? 아 오빠? 아 좀 기다려봐. 내가 준비했는데. 뭔데? 여기. 아니 그치, 진짜로. 다른 거. 아. 다른 거. 아, 이거. 아 진짜 사는데 이거를 버린. 아, 진짜. 다른 거. 아니. 아 다른 거 줘야지. 아 진짜 사온 거야. 화이트데이여서 따로. 홈런볼 과자 세트. 다른 거. 아 이거는 안 주고 싶은데. 아. 아. 다른 거. 어? 아. 다른 거. 아! 어? 안 깨졌어, 안 깨졌어. 다른 깨졌어. 거, 다른 거. 다른 거 달라고? 응. 아. 과자 안 좋아하나? 다른 거. 아. 아, 진짜. 아, 진짜 과자를 많이 사. 아니, 과자. 화이트데이에서 사온 건데 그걸 왜 버려? 다른 거 달라고 이제. 아. 아 도라인가 봐. 아, 야. 목 말라, 목 말라서 다른 거 줘. 목 말라서? 어. 하, 기다려. 진짜 가져올게. 이거 하는 게 없지? 어? 이거 하는 게. 아 셀러버트 내놔. 셀러버트로 줘. 아 나 목 말라 뒤지겠는데. 어. 채팅 빡세네. 어제 살이 쭉쭉 빠진 느낌이야? 와 상큼해. 진짜? 와 체지방이 분해되는 느낌. 어. 와 앞으로 이걸로 관리해야겠어. 어디가? 이거 좀 들어줄래? 이거 내가 사온 건데. 안 내고 있어봐. 여기. 아 나 받을게. 어. 꾸기지 말고. 이것도 그건 뭐야? 아 응. 그거 다 주는 거? 알았어. 아, 저 카톡이 불이 나와 있어가지고 지금 아. 카톡 보고 이거 보고 야 오빠 닮았어. 귀여워. 너 좀 닮은 거 같아. 오빠 닮았어. 진짜. 근데 왜 이렇게 이뻐졌냐 근데 진짜? 어? 진짜 오빠 닮지 않았어? 진짜 얼굴이 비슷해서 이거 상관. 칭찬하니까 계속 부끄러워하네. 빨리 이거 주라고 역캠들. 아 너 진짜 가지라고. 아 너 안 샀어. 어? 너 진짜 그게 하나 끝이야. 없어. 나 안 샀어. 너 그래? 너 가져. 알았어 잘 먹을게. 오빠도 먹어. 아니야 맨 입으로 필요 없고. 이제 간다. 아 이제 화이트데이도 챙겼고. 와 화이트데이도 챙겼고. 이건 뭐야 이거? 이거 뭔데? 아 이거? 어. 아 이거는. 이거 뭔데? 아 이거는. 어. 혹시 그. 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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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방송을 하면 이제 의첸용으로다가 챙겨왔는데. 응. 그냥 폰방으로 하니까. 기다리고 있을게. 이거 입으라고? 어? 아니 왜 들고 왔어? 기다리고 있을게. 진실의 방. 아니 이거 오래 걸리는데? 어? 이거 입으라고 지금? 오래 걸려? 1분 2분 기다릴 수 있지. 그걸 왜 갑자기 인가요? 아니 보여가지고 사탕을 맨 입으로 받진 않을 거 아니야. 아 똥죽. 아 물티슈가 없는데? 아 있다.
난정판이 여기. 자, 추천 즐겨찾기 한 번씩 좀 부탁 좀 드릴게요. 하, 카톡으로 오지게 불린다. 오지게 불러. 밥 왔어? 밥 왔나? 어제 진짜 방종하고 와 술이 그 방종하고 돼가지고 계속 잤네 진짜. 아 오늘 간풀이 좀 보긴 봤는데 호텔 보니까 약간 좀 현타고더라 약간. 그지? 본 사람들 있죠? 아 내 이각도 잊지 말아야겠다. 캠으로 가야겠다. 저쪽으로 갈게. 거기 가니까 1,000만 원짜리 호텔이 좀 현타오던데? 약간 정말 좋던데? 하룻밤에 2,000. 존나 비싸지. 2,000만 원? 됐지. 야,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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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아니야. 아니야. 그거 생방 맞아. 생방 맞고 지금 캠바 아까 그걸로 한 거지. 모바일로 한 겁니다. 나 어제 나 이슬톡톡을 먹었는데 왜 술이 안 취해가지고 나 계속 소주를 찾았어. 이슬톡톡이 안 취하나 봐. 한 잔씩 먹으니까. 뭐라고? 나 여기 있어. 나 캔방으로 바꿨어. 캔방 하자고? 어. 먹방. 먹방을 하자고? 어. 그래? 아 이건데. 아 근데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 아 너무. 나 오늘 옷이 개별론데 그냥? 그거 별로잖아, 그지? 그 옷이 개별로야 그냥. 원래 것과 나 것 같아. 그지? 옷이 별로야. 그래서 미안해가 왜? 그러니까. 깜정색이란 그거냐? 이상하지? 아니 몰라. 나는 이상하다고 생각하는데 애들 안 이상한가 본데? 아니 이상한가요? 아니 근데 좋대. 아 좋다고? 흰색 바지 입을까? 흰색이 나을 것 같아. 색깔이 안 맞아 색깔이. 근데 살 개 많이 빠졌네 진짜. 저 색깔이 안 맞아가지고 별로. 애들이 괜찮으면 괜찮은 거죠. 남자는 어디 갔냐? 나 어제 소주 세 잔. 근데 진짜 와. 나 어제 봉준이 취한 거 그거 연기인 거 알고 있었어 얘들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르고 있다 생각을 하더라고. 난 알고 있었어 진짜. 아니 알고 있었다니까 진짜로. 근데 봉준이 취한 거 같은데? 봉준이 취했어. 안 취한 게 아니라 취하긴 취했어. 아니라고 하는 거 같아. 오히려 안 취한 척 하는 게 더 연기야. 와, 너 살 진짜 많이 뺐다. 왜? 살 되게 많이 빠졌네. 안녕하세요. 부끄러운데 오빠 방송에서 이러고 있으니까. 아 그렇지 개인 방송에서 그러면은 원래 옷으로 갈아입고 같아. 상관없어. 그래? 여러분들 저 뭐 입을까요? 이거 입을까요? 오빠는 뭐가 좋은데? 나는 코스프레. 나 코스프레 의상 좋아하지. 코스프레 좋아한다고? 저기 뭐 코스프레 같은 거 많잖아. 갑자기 나 코스프레 입어? 편한 거 말고. 근데 편한 거 입으려고 하는. 편한 거. 제일 편한 거. 세상 편한 거. 이거 입을게 그냥. 그러면 오빠 이거 입을까? 그게 편하면 그거 입어. 괜찮아. 상관없어. 상관없어. 코스프레? 코스프레? 비키니? 너 비키니 방송 한 적 있어? 비키니 방송? 어. 방송 초창기 한번 하고. 누구랑? 혼자. 오락카이 와가지고. 아 맞다 맞다 맞아. 처음 거가 낫대. 자 내가 갈아입으라고. 난 근데 이게 이쁜데? 고칠 못하겠네. 왜? 아니 괜찮은 거 같아. 나 왜 못 봐? 어? 나 왜 못 봐? 오빠. 아니야 괜찮은 거 같다고. 아니 관리를 얼마 하고 사는 거야? 야! 아 지랄이야 왜. 왜 못 보는 거야? 왜 이렇게 이뻐졌냐? 근데 진짜 놀랍다 놀라워. 그냥
박해는 야 그래도 뭐 어떻게 하자고. 아 말투 X같아. 아니 하자고. 말투 씨발. 아 그래도 어떻게 하자고. 하지 말. 뭐야 왜 그래 말투.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되게 이 분위기 뭐야? 왜 그래 갑자기 오빠? 아 내 잠이 덜 깨서 그래. 왜 갑자기 이상해졌어? 어 나 안 이상해. 내가 이상해? 어? 내가 이상해? 아니 지금 뭔가 공기가 지금 좀 평소랑 아니 좀 그렇게 좀 야 이뻐져서 그래 이뻐져서 이뻐지면은 야 그런 게 있어 공기가 무겁다 우리 오늘 오랜만에 봐서 그런가 아 오랜만에 보면 그래 진짜 여기 뭐 묻었다 떼줄까 어 떼줄까 어디 여기 응 떼 떼라고 응 아니야 네가 떼 아니야 내가 떼줄게 아니 왜 자꾸 나 뭐 안아도 그런 거 없어 얘랑 안아도 아무 아 나도 저도 없어요 나도 그래. 없어 왜 갑자기 아 채팅 그런 거 올라오잖아 아 채팅이 응 갑자기 에이, 몰아가는 채팅이거든 갑자기야 야 목말 셀러버트 한 잔만 줘봐 안아보라고요? 아니 갑자기 아무 글도 없었는데 어? 지금 채팅 이거 봐봐 채팅창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는 없었어? 아 내가 이렇게 물타기 한 게 아니라 아니 그거 보였어 맞아? 어 보였지 알았어 아니 갑자기 심박수를 꺼내자고요? 아니 재보래잖아 애들이 나는 진짜 1도 안 이거 1도 안 움직여 10초? 10초 한다 지금 너무 긴데? 이거 정리가 잘 돼 있으면 좋겠다 진짜 나 행복일 것 같아 도와줄게 10초 어떻게 하는 건데? 어? 이렇게 하면 돼 아 니가 꽂아봐 나는 괜찮아 난 내 심장은 아무 아 먼저 해 난 괜찮아 알았어 그거 좀 가까이 와봐 그거 좀 가져와봐 뭘요? 그거 가져와봐 근데 몇인데? 이거 이렇게 됐어 오빠 어 됐다 몇인데? 몇이냐고? 110 113? 좌우반지는 어쩔 수 없어요 113이래요 이거 그거 아니야? 그래, 아 진짜 억다졌지만 오빠 뭐야 이게 그건 뭐예요 진짜 방송을 방금 켜서 그래 계속 1씩 올라가네? 나 가만히 있는데? 말하고 있어서 그래 왜 그러니? 내가 근데 안으면 안 대놓고 씨바 가슴 보고 있으면 당연히 올라가지 대놓고 보면은 완전 포디인데 아 니가 그렇게 오면은 근데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돼 내가 일어나면 이게 심장 위로 가니까 안 되고 내가 안아봐야지 어? 아니 안 채팅에서 안으라고 어? 하는 거야 채팅에서 아니 아까 하라 그랬잖아 아니 이거 뭐냐고 갑자기 심장 측정기 말로 하면은 누구나 아니, 말로 하지 아니 저희요 캠방 아니었어요 저희 원래 저거 광고하고서 오빠 그건데 갑자기 이걸 왜 하는 거지? 아 그냥 왜 이렇게 된 거지? 아 그래 안아줄게 아, 아니 안아주 아, 안아줄게 한번 오랜만 봤으니까 진짜 몇 달 만이지 오빠? 아 알았어 나 근데 내가 일어나면 안 돼 심장 위로 가면 안 돼 너 내가 여기 앉고 네가 안아줘야 돼 알았어 안아? 아 오빠 요즘에 어쩔 안아? 수 없어 안아? 지금 안으라고? 아니 진짜 웃기네 아 너무 가깝다 이거 어떡해 그럼 내가 뒤로 할게 내가 어깨에 닿으면 안 되니까 아 지랄하고 있네 지랄하고 있네 오빠 아 근데 갑자기 옛날에 이거 24시간 때 생각난다 맞지?
24시간 때? 24시간 때 이런 거 했던 거 같은데 이렇게. 아 그래? 해? 어 해봐 해봐 한다? 어 됐지? 어 뭐야? 이러면 안 되지. 아 뭐야 이게 아니 너 해봐. 나 해보자. 얘가 하다 말았잖아. 뭐 사심이 왜 역겨워요? 얘가 너 사심 역겹대. 역겹네 진짜. 너가 더 역겨워. 아 말투 그따구로 하지 마라. 진짜 혀 뜯어버리고 싶으니까. 지랄. 내려봐. 고장났나? 아 내려봐 내려봐. 그냥 너는 그냥 아예 그건데? 다시 해봐. 이거 고장난 거 같은데? 해봐. 고장났어. 아 반대로 했어요. 아 반대로 했대요. 가만 있어 가만 있어. 지금 좀 끄면 안 돼? 어? 아니 내리라고. 심장 밑으로 내리라고. 네가 40이네 이 정도면은. 아니야. 네가 40이지 이 정도 100이 그냥 안 꼈는데 이 정도인데 요동치는데. 너 해봐. 너도 요동쳤잖아. 왜 나한테만 그래? 이거 한 거지. 똑같다고. 저 애도 아니고 이게 뭐 하는 거야. 데이터가 말해주지. 아니 여러분 이게 지금 이거 고장난 거 같아요. 오빠랑 나랑 그럴 리가 없잖아. 와 진짜 이게 어이없는 거지. 그럴 리가 없잖아요. 내다 버려 그러면 이거. 그래 내다 버리자. 이거 뭐야 갑자기 왜 아니, 가서 기다려봐. 아니, 내가 껴볼게. 와 씨발 이거 원래 이상한 건가? 그러네. 이거 원래 이상하네. 원래 이상한 거네. 아니야 근데 이거 원래 이상한 거 이거 정확한 건데 250짜리인데 동석이 테스트 해보자고? 아 나도 흥분해서 그래. 흥분. 흥분을 왜 해? 정근아 열받잖아. 아 이거 때문에. 그니까 이거 때문에 이게 이상하네. 좀 다 이상하게 나와. 하지마 이런 거. 자, 오늘 네가 좀 설레게 이쁘긴 하다. 아니 왜 이러는 걸까요 여러분 갑자기? 오빠 옷 이거 입을 이거 오늘 방송하려고? 나? 뭘로 방송해? 아 진짜? 뭐 어디 가는 것도 아니고 왜? 그래? 아니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방송한다고? 갈아입고 올게. 갈아입는다고? 갈아입고 오라는 뜻 아니야? 갈아입는다고 옷을? 지금 옷 갈아입는다고? 그냥 하지 그냥 한 말인데. 유채널 한다고요? 남순이 오빠? 그냥 하지 그냥 하는 게 난데. 그럼 저 집에 언제 가죠? 셀러모터 다 했나? 화려한 조명이 나를 감싼다. 아 이상해. 여기 공기 이상해졌어 여러분. 아니 공기가 이상해. 아 남순이 오빠 왜 저래요. 아 불편하게 갑자기. 아 아니 지금 불편하게 하잖아. 이상한 거 하고 고장난 거 가져오고 갑자기? 왜? 아니 청바지 아 이거 좀 써. 아 머리를 안 만져가지고. 나 막 너가 아니야 내가 이상한 것 같기도. 예? 아 내가 얘는 그대로고. 똥머리 아까? 아니 방송 말투가 있나봐. 아 작업. 똥머리 아까? 아재 같다고? 어이 너는 왜 캠에서 여기 다 그런가봐 진짜 아재 같아? 나 구겨졌어. 아니 옷을 왜 갑자기 입으러 가는 거야?
아, 나 여기서 혼자 뭐 어떡하라고. 빵! 언제 와? 뭘 또 있는 거야? 이렇게 의찬을 갑자기 의찬 쇼네? 지금 나 머리도 안 만졌는데 지금. 아, 뭐 하는 거냐고? 왜 이걸 입어? 밖에 나가려고 그러는 거 뭐해? 아니 갑자기 이런 자켓을 왜 입냐고. 아, 나도 씨발 집에서 이거. 덥다고. 알았어. 아. 알았어, 입어 입어. 오빠 하고 싶은 대로 해. 아니야, 나 머리가 지금. 아, 근데 이거 예쁘네. 좋아, 그지? 이거 뭐 안 입는 거야 이제? 어, 안 입는 거야. 이거 오빠 아, 옷이야? 나 이거 올까? 우와. 아, 근데 진짜 룩북 찍긴 해야 되는데. 어, 귀엽네. 귀엽네, 귀여워. 몇 살 됐어? 응? 몇 살 됐어? 나? 어. 나 28. 28? 많이 먹었네. 되게 어리긴 어려 보이긴 한다. 간다. 방송해 이제. 된 거? 어, 그래. 어, 고생했어. 아, 어, 고생했어. 아주 고생했다. 어. 아, 셀러부터 이거 한 번 더. 셀러부터 바디라이너 말을 해야지. 이거 와, 이거 와. 어, 이거 자꾸 내려가네. 밥은 한입 먹고 가. 원래 이런 옷인가? 이게는 이게 요거야, 요건가 이게 오프숄드인가? 둘 중에 모르겠네. 어, 이쁜데? 어, 그래? 어, 이쁜 거 같은데? 그러고 있으니까 좀 너무 야하다 근데. 근데 그러니까. 진짜 확실히. 그치, 이거 원래 이게 자꾸 내려와? 이게 원래 이런 건가? 좀 약간 야시시하네. 밥 먹자. 어, 뭐라고? 셀러부터 패키지? 같이 밥 먹어? 아니, 셀러부터 패키지 얘기하고. 오케이 오케이. 왜 이래 이거? 그냥 내가 너가 광고주라면 어떨 것 같아? 짜증날 것 같아. 왜? 그냥. 왜? 모르겠어. 말해줘. 말해줘. 우리 왜 이렇게 어색해진 거지? 오랜만에 봐서 그런가? 아, 우리가 어색해? 어색한 건 모르겠는데? 분위기가 이상한데? 어색한 건 모르겠어. 그래? 여러분들 셀러버터 여기 공식 사이트 들어가시면요, 뭐지? 패키지가 있어요. 패키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어디야? 링크를 안 줘가지고. 얘 맞아? 응. 잠깐만. 아, 나. 아, 나 답답하네 진짜. 죄송합니다. 패키지 어디 있다는 거야? 패키지가 어딘지 모르겠어. 이제 링크죠. 아, 에이핑크 봄이. 아, 맞아 맞아, 저번에도 봤어. 최보미, 케이, 오예콩, 왕구, 호주타잔, 나, 김승배, 김인호, 김빵귤, 어바웃미니. 존나 많다. 그지? 응. 맞네? 유명해, 셀러버터는, 진짜.
어, 지금 패키지로 하고 이게 패키지. 이슬이? 나 저 지금. 지금 하고 있잖아. 지금요. 이거 먹으면은 다, 저도 이게 좀 진짜 더 꾸준히 먹어볼게요. 완전 완전 더 꾸준히 먹어보겠습니다. 나 다이어트 많이 해야 되니까. 많이 체지방 많이 감량이 됐어. 근데 진짜? 아 나 그런 거 같아. 아까 29. 내가 진짜 광고도 광고인데 이걸 내가 직접 체험해봐야 돼. 완전 꾸준히. 오늘 또 하나도 안 빼놓고 먹겠습니다. 먹고 확실히 빠지는 걸 보여드릴게요. 나는 와 와가지고 밥도 먹고 가. 그냥 갈 줄 알았는데 밥. 아니 아니 그냥 가는 줄 알았는데 밥도 사주네. 고마워. 갑자기 말투가 변했어. 오빠도 변했어? 나는 괜찮아졌지. 난 착해졌잖아. 오히려. 아 맞다. 너는 할티데이라서 그거 해야 되지. 방송 해야 되지. 나? 응. 고장 난 거 있어? 고장 난 거 있으면 얘기해. 아니 오빠가 자꾸 이상하게 쳐다보잖아. 오늘 별. 아 근데 이상하게 쳐다본 게 아니야. 내 눈이 그런 거야. 아 봐. 눈이 그냥 그런 건데. 아 너가 좀 이뻐져서 난 좀 놀랍지. 사주탕 진짜 잘 먹었게 오빠. 난 진짜 너 주려고 산 건 아닌데 너 주는 거야 진짜. 줄게. 맞지? 아까 내가 어색하다 그러니까 진짜 어색하네. 그러니까. 아 굳이 그런 말. 아 맞네. 기분 나쁠 수 있겠구나. 응? 기분 나쁠 수가 있겠네. 어 안 나빠. 어, 근데, 사탕? 응. 사탕 그거 그거 그냥 준 거지 뭐. 사귀지도 않는데 이상 자꾸 아 뭐야. 너 방송 공개 연애 할 수 있어? 공개 연애? 응. 난 못해, 난 못해. 난 못할 것 같아. 갑자기? 하지 마. 아 못할 것 같다고. 그러니까 안 하면 되지. 잘 지내지? 오빠 잘 지냈어? 난 똑같아. 난 똑같아. 뭐 그래? 나도 똑같지. 나 갑자기 아까 하는데 오랜만에 봤는데 웃음이 터져가지고. 왜? 미안. 왜 왜? 직원 해야 되는데. 어. 오빠 진짜 오랜만에 봤는데 갑자기 웃음 터져서 미안 미안. 내 웃게 생겼어? 오빠? 어. 아니 귀여워가지고 웃겨서. 아니 아니 갑자기 웃겼어. 그래서 나인 거 노출됐다. 아니 근데 눈치가 빨라서 그래. 그러니까 근데 벌써 이제 방송 3년 차여서 사람들이 2년 동안 내 목소리를 들었을 거 아니야. 나 눈치가 빨라서 그래. 그러니까 뭘 열어요. 뭘 열어 자꾸. 밥이 맛있네. 밥이 맛있어요. 아 오빠 자꾸 왜 이상해졌어. 아 내가 이상해진 게 아니라 아 그런가? 그럴 수 있다. 내가 이상해졌을 수 있어. 아니 지금 내가 원래 좀 할 말을 잘 못해. 약간 아니 뭐 그래도 원래 말 잘했어. 아 말 잘했는데 그 할 말을 못하는 그게 있어. 왜?
경쟁해야 될 말 잘 못해 내가. 오랜만에 봐서 그런 것 같아? 그치? 얼마 아, 그런 건 아니야. 근데 얼마 만에 보지? 그런 거 아니야. 얼마 아 그런 거 중 뭐가 중요해? 아 얼굴에 알았는데. 된장찌개인가? 된장찌개네. 응. 조신한 척하냐? 역겹게. 된장. 나 조신한 척하는 거 지금 그냥 원래대로 먹는 건데 왜 갑자기 조신한 아니, 척하니? 딱 봐도 저. 응? 된장찌개네? 누가 봐도 된장찌개네? 아니 그게 아니고 갑자기 할 말이 없어서 나 대상 친 거야. 멘트 방송이니까. 아 나 약간 조신한 척이래. 그러니까 나는 혼돈이 오는 거야. 네가 저 이쁜 척을 하는 건지 아니 이뻐 보이려고 하는 건지 약간 여기 약간 헷갈려. 역겹네? 안 이쁘네? 약간 헷갈려서 진짜 그래. 진짜 역겹네. 가지김을 역겹고 이제. 아 진짜 역겹네. 아싸 아싸 내가 이래서 연애를 못하나 봐. 진짜 역겹네. 박현우 고기 어? 뭐라고 씨발? 뭐라고 씨발? 고기 싸줄까? 아 나 지금 나 3인칭 쓰는 것이 별로 안 좋아해. 야 고기 한 쌈 싸줄까? 오랜만에 만났는데? 하던 어. 대로 해라. 어 그러니까 그렇게 먹을 바에 쌈 안 싸지. 너 먹어 너 너 먹어. 아니 받아 먹는다고요? 나는 응? 나는 아 너? 아 맞네. 받는 거에 익숙해서 주는 걸 잘 몰라. 한마디만 해도 좀 정신 사나. 알지? 간지러워가지고 허벅지가. 아니 발가락 갑자기 일로 닿았어. 미안 미안. 아니 그 발 닿는 건 괜찮아. 이게 뭘 떨어져 있어. 놀래가지고 놀래가지고. 아휴. 뭐 아무도 넣지 마. 너 안 넣으니까 그런 스타일 좋아하나 본데. 왜? 아 나는 그럼 쌈 싸줄 때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 아 제가 좀. 너가 터먹어 그냥. 미안 미안. 너 아! 아까 와 아 토할 뻔했다. 너 먹어. 아 토할 것 같아 안 먹을래. 먹어 먹어 먹어. 아 나한테 토할 것 같아서 안 먹을래. 아니 진짜 먹어봐. 안 먹을래. 다시 해봐요 다시. 다시 해보라고? 어 한번 내성 생겼어 해봐. 에 괜찮아 내성 생겼어. 오케이 오케이. 응. 왜 너 연기하는 거야? 아, 아? 왜 웃기지 이게? 아 오빠가 웃기잖아. 아 오빠가 자꾸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자꾸 아 이쁘긴 하네. 이상하지? 어? 아 이쁘긴 하대 이런 말 하는 거 자체가? 이쁜다는 말을 자꾸 하니까 한 번만 하면 되는데. 아 잠깐만 얘기할게. 내가 그래서 뭔가 되게 응 뭐라고 해야 되지? 오랜만에 봐서 그런지 응 느낌이 달라 지금 오빠 나 물동도 대하, 물동 대하는 느낌이. 아 어떻게 돼야 돼? 어떻게 돼야 되지? 아 그거 안 있어. 오랜만에 봐서 그래. 오랜만에 어 어색해졌다 우리. 그지? 다 친해지자 오빠. 찬찬찬찬찬 손님 치킨집을 한다고 친해지는 게 아닌데. 성경님이 15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와 우와 니네 꽁트하냐 존나 웃기다. 아 꽁트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저도 웃겨요. 꽁트하는 거 아닌데 진짜. 우리 많이 멀어졌나 보다. 맞지? 좀 더 멀어지자.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 그래. 평생 보지 말자. 그래 평생 진짜.
아, 전자는 100개도 돼 있었구나. 안 돼, 나 바꿨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거리두기, 나 평생 거리두기. 와, 근데 밥도 유사하게 먹는다. 밥은 보통 이렇게 막 편하게 먹어야 되는데. 야, 불편해. 아니, 지금 오빠가 거리 두자고 해가지고. 너 진짜 이러고 먹어. 아니, 오빠가 지금 거리 두자고 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한 거야. 아, 그래? 오늘 뭐 할 거야? 응? 응. 방송해야지. 방송해? 응. 알았어. 그래서 통 좀 갖다 달라. 통, 물통. 왜? 아, 일찍 끝나면 보자가 커피 한잔 먹으라 잘라 했지. 커피 한잔 하면 되지. 방송 끝나고. 뭐야? 아! 여기 물통이 이렇구나. 아! 아니, 나 몇 방송 몇 시까지 하는데? 방송? 어. 모르겠다. 내 방송은? 나는 얘보다 너 몇 시에? 나? 몇 시까지 해? 나 오늘 광고 끝나면 해서 모르겠다. 아, 나 런, 아, 나 이거 끝나고 나 밥 먹고 런한다는 소리가 없었는데? 너무 널이 날이 서 있네. 누가? 그래. 아니 애들 애들. 아, 아. 너무 날이 서 있네. 보고 싶어서. 아, 그건 맞지 맞지. 그럴 수 있지. 어, 오빠 이거 흘렸어. 샐러드부터 더 주. 자, 꾸준히 먹어봅시다 이거. 오늘부터. 매일매일. 매일은 안 먹었어. 꾸준히 가끔씩 먹어. 맛있어서 먹는 거야, 이제는. 처음에 이게 좀 약간 무슨 맛이냐 이럴 수 있는데 맛있어, 먹다 보면. 맛있어? 난 여기다가 먹어볼까? 응? 어, 먹어봐. 많이 먹을수록 이게 더 체지방 감량이 더하지. 아, 그렇다고 막 푸파하면은 진짜 오히려 위장 뒤집어지고 그러니까 안 되죠. 그러면 저거 사탕 놓고 가. 다른 거 줄게. 저거 오빠 준 거? 어. 아니야. 아, 저거 놓고 가. 알았어. 다른 거 줄게. 알았어. 너 주려고 산 게 아니니까 내가 그거 멘트가 그랬어, 알지? 줬다 뺀.. 아, 저거 해? 그러면 난 너 기분이 그럴까 봐 그랬지. 어, 나 진짜 괜찮아. 아, 그래? 그럼 너 가져가. 저거 가져갈게. 응. 아, 내 기분 그럴까 봐 오빠가. 그지. 아까 내 멘트가 와, 세상 쓰레기야. 다시는 그렇게 안 말하려고. 뭐라고 했지? 잊었어. 어. 다시 얘기해줘? 굳이? 아니. 아, 뭔지 알겠다. 얘기해줄게. 그러니까 아까 얘기니까 너 주려고 산 거 아닌데 너 가져. 그러니까. 어. 제육볶음. 어, 제육볶음. 오빠 제육볶음 좋아해서 제육볶음으로 했어. 그래, 배달 잘했어. 요즘에는 뭐... 시켜 먹어야 되거든. 만들어 먹을 필요가 없어요. 잘 나오잖아. 너 결혼해서도 그럴 거야? 응? 왜? 만들어줬으면 좋겠어? 아, 그래, 가끔 요리는 해먹어야지. 근데 오빠랑 나랑 결혼할 것도 아니잖아. 그건 맞지. 그건 맞지 맞지. 아니, 물어본 거지. 모르겠네. 가끔 만들지 않을까? 와, 새끼만 해도 진짜 나 역겨워가지고. 감수도보다 내가 심하대. 언제? 여자한테 말 못하는 게. 아. 오빠 말 잘하잖아. 그래. 아, 갑자기 이러는지 얼마 안 돼서 그런 것 같아. 그치? 아, 네가 갑자기 헷갈려서 그래. 나 헷갈리면 헷갈린단 말이야. 뭐가? 뭐 여자를 안 보였다 여자를 보이면 헷갈리는 거지, 그때부터. 멘트가. 그 내일이면은 내가 이상한 건가 하고 생각을 해보는 거지. 아, 내가 옷을 입어볼까? 옷이 지금 너무 파여서 그런 거 같아. 어, 그래봐. 그치. 어. 그래볼게. 그렇게 해봐. 그렇게 해볼게.
어 아. 괜찮아졌어. 괜찮아졌어? 어, 괜찮아졌어. 너무 내가 살 약간 너무 많은 거 약간 좀 울렁증 있나 보다. 아니 역캠을 몇 명 했는데 아직까지 그러면 어떻게 오빠? 그 매일 그래. 근데 맞아 맞아. 근데 그거 좀 있어. 나는 괜찮은데 애들이 이제 이상해졌어. 아? 나는 괜찮은데 애들이 이상해졌다고. 아 사람들 이상하다고? 응. 왜 그러세요? 나는 그지. 아 그래? 아니 오빠는 아무렇지도 않다고 하는데 자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지. 아니 뭐 화났냐? 뭐 이렇게 말하면 보통 이제 어 미안해 뭐 이렇게 해줘도 유색빈도 갑자기 화난 내가 생각한 거랑 대답이 틀려. 너 화났나? 씨. 아 얘네 나랑 티키타카가 안 돼. 그러게. 어 그래? 알았어 미안. 아 어제부터 기름 없. 사람들 번아웃 왔나? 왠 줄 알아? 우리가 지금 공기가 뭐야? 오빠가 오빠가 말을 자꾸 요상스럽게 하니까, 어? 맞아 맞아. 아 방송이 많이 어? 조금만 먹어. 방송 받으려면 조금만 먹어야지. 아, 열심히 하네. 방송 때문에요. 칭찬해주고. 아이고 방송 때문에 아주. 아 애들아 얘기 좀 많이 해야 되겠다. 아 글자님 100점 감사합니다. 바크 한번 먹어도 돼? 100점 감사합니다. 바크 한번 먹어도 돼? 배부르면 나 10개로 돼있어. 소리 다시 한 번만 테스트해주세요. 어 확인할게. 아 한 번만 더 여러분들 한 번만 더 갈게요. 사이트는 예전 100개 내가 이상한 건가? 어 링크 좀 달아줘. 어 뭐라고? 너 바풀 나왔어. 아 디자인 더 이뻐졌다고. 여러분 더 디자인 더 이뻐졌답니다. 와 디자인이 아니 뭐 아주 있는데? 깔끔해졌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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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디자인 있고. 깔끔한 것 봐. 집에다가 장식해놓고 싶어. 오늘따라 광고가 더 안 되네. 평점 봐. 평점 짱 높다. 4.4면 더 이상 누를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아, 진짜 머리 아파. 내가 마무리할게. 응? 쓰라. 내 마무리할게. 그래. 내 똥은 내가 치운다. 안녕히 계세요. 어, 야 고생했다 진짜. 잘하고. 야 방송 잘하고. 어. 알았지? 안녕히 계세요. 어. 내가 좀 심했는데. 어? 내가 좀 내가 심해가지고 광고가. 그니까. 어, 좀 내가 똥 제대로 치워서 해야 될 것 같아. 야 근데 진짜 사탕 가져가. 사탕 가져가라고? 응. 사탕 어디 있는데? 아까 거기 준 거 있잖아. 전자가 왜 안 되지? 나 켜놨어. NS 별별별님 시계. 나 지금 이해했다. 왜? 아 사이트에 나와 있는 거 예전 패키지고 지금 새로운 패키지가 나왔고 디자인 더 이뻐졌다. NS 시계는 이거지. 셀러부터. 아니 우리 탓하는 게 웃기 않냐? 네가 이상하게 행동하니까 뭐라고 하는 거지, 샤. 왜 빡쳐있냐, 애들? 아니 여러분 왜 빡쳤어요? 왜 빡쳤었지, 사람들이? 남순종님님 시계. 애들이 날선 이유가 아직 우리랑 이야기할 게 남았잖아, 키키우. 나도 알고 있어. NS 루프. 할 얘기가 있어서 그래. 안 빡쳤는데요. 야, 커피 먹자, 이슬아. NS 루프님 10개. 통치운 손으로 3, 4 줘놓고 뭐 자꾸 입고담서 어? 어색해하냐, 키키우. 아, 오늘 말고. 조만간 먹자. 탐방 갈게. 탐방 오지 않아도 돼. 어? NS 우결광님 10개. 다른 DJ 주려고 풍충 전했는데 그냥 형 줄게, 키키울. 아 근데 그 말이 이렇게 들릴 수가 있네. 오케이 오케이.
나는 그러려고 말한 건 데니스 아닌데. 데니스 유태님 10회. 가자 이제 진짜 사탕 들고 순회 공연 가시죠 키키우. 이슬이한테 너무 고맙긴 하지. NSN 김태식님 10회. 형 선물 준다면서. 무슨 선물? 신신비양님 10회. 남순아 오늘 화이트데이 선물 컨텐츠 한다고 하지 않았냐? 그거 해야지 지금. 하트 지금 해야지. 하트 스리도구 하트님 별풍선 아, 스리도구님 감사합니다. 하트라 오랜만 남순님 파이팅. 아 진짜 이슬이가 고생 많이 했어요 진짜. NS 무량무량님 10회. 우리 안 빡쳐서 키키키읗 형이 신기해서 그래 키키읗. 그래? 오케이 오케이. 아니 화이트데이가 2시간 남았어도 상관없지. 이슬이한테 사심 좀 있다 예스 오어 노. 오 진짜 이뻐졌어. 사심이 들어갈 것 같아. NS 루플라님 별풍선 432개 따랑해요. 형님 어제 처먹은 술이 아직 안 깨셨습니까? 그럴 수도 있지. 음음음님 10회. 형 요새 왔고 머리 관리도 안 하고 말도 더 어버버거리는 것 같아. 오재인님 10회. 형 손 좀 닦고 와 똥 만진 손으로 뭐하냐고. 포뇨다이님 10회. 남순아 너 하도 방송 안 하다 보니까 말하는 방법을 까먹은 것 같은데. NS 결별별님 10회. 신개념 광고 재밌었어. NS 연필님 10회. 그건 좀 아니지. INFTJ님 10회. 나 물 좀 줘. 여기 커피도 좀 주고. 자 할 말 하고 오늘 방송하자. 할 말이요? 일단 NS 트와이스님 나 일단 오늘 화이트데이 줄 사람. 끝나고 비하인드 없어. 아 맞아. 형님 요즘 여자 대하는 게 강스트랑 고찐개찐 같습니다. 대한진결협회님 10회. 안녕하세요 대한진결협회에서 나왔습니다 유소나님과 진결가나요. 나는 키르트님 10회. 안 빡쳤는데 남순형 혼자 어색해져서 방송이 이상해지던데. 응? 남순종님님 10회. 자 일단 이 전기휴방부터 딱 말해줘라. 팬들 그것 때문에 혼도 논다. 이거 오빠 컨텐츠 하라고 사온 거니까. 홍일이 이님 응? 10회. 해. 어제 방송 끝나고 엄마. 공준이랑 얘기 좀 더 했냐. 그냥 보냈냐. 갈게. NS 루플라님 10개. 감스트가 더 나은데요. 포뇨다이님 10개. 너 다시 보기 봐라. 너 방송인데 왜 너가 오디오 안 채우냐 키키키키키키을. 성병민신님 10개. 남순형 오늘 왜 그래. 아 머리 아파 씨발 새끼들아 자꾸 NS 왜 그래 왜 그래 이러니까 머리가 존나 아프잖아. 내가 진짜 이상한 거. NS 세비사월님 10개. 형 혹시 발정나서 그러는 거야. 아니 그건 아니고. 형 왜 그러냐 도대체 키키키키을. 아 머리 아파. 오아이님 10회. 뭔가 고장나고 꼬이고 병상 같은데 이상하게 재밌다. 대한진결협회님 10회. 저희 대한진결협회 차원에서 유소님께도 방문할 예정입니다. 물결표 유자 물결표님 10회. 빨리 한 명한테 정착해야겠다. 혼자서 아무것도 안. 아 전자는 채팅창 없죠. 너무 막 미치겠네. 네 남순아 너 요새 역캠이랑 방송하면 존내 어색해. 이상해 강스트보다 못해.